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시 모집 유의 사항을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 정시 원서 접수 첫날, 방학 중에도 학교마다 상담이 한창입니다. 전체 모집 정원의 32.5%와 수시 미등록 2월 인원까지 감안해 가나다군 3번까지 가능한 지원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어 A형과 B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는 등 대입 제도가 달라져 수험생들의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하고 좀 교육과정하고 입시제도가 바뀌는 게 많아가지고 보통 되도록이면 올해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안정지원을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학교나 학과에 따라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 반영 기준이 다르고 과목별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인문계와 자연계열의 교차 지원이 허용되는 곳도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대학별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영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강점 있는 과목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 지원이 가능한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이 도입돼 원서 접수 번거로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입 제도가 또다시 큰 폭으로 달라지면서 재수 기피 현상이 늘어나 막판까지 눈치 작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의 평균 기온은 13.8도로 평년보다 0.9도나 높아서 지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40여 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엘니뇨 영향으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지역의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따뜻한 겨울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성당과 교회에도 성탄 전야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대구 계산 성당은 오늘 밤 9시에 예수 성탄 전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성당마다 성탄 축하 미사를 비롯한 바자회 등 다양한 축하 행사를 엽니다. 대구 제1교회를 비롯한 지역의 교회들은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온 참뜻을 기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크리스마스트리 경진대회 시상식이 오늘 저녁 7시 대구 MBC 녹지 공간에서 열립니다. 크리스마스트리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74개 팀 240명이 참가해서 1차 심사를 통과한 39개 작품이 지난 10일부터 전시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는 하루 평균 천여 명의 시민이 찾으면서 연말연시 볼거리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전국 41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포항 성모병원이 선정돼 이 포항도 내년 6월쯤부터는 24시간 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원성이 컸던 24시간 소아응급실도 함께 운영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역별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전국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포항 성모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인구와 지리적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결정된 겁니다. 현재 응급중환자실과 격리병상 등 필요한 시설과 24시간 상주할 응급의학 전문의는 물론 중환자실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진도 대부분 확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젊은 부모들의 원성이 커 이강덕 포항시장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아 전문의를 서너 명 추가로 채용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24시간 소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야간 소아응급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여성아이병원의 달빛어린이병원도 그대로 운영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서는 이제 경증 환자나 외래 환자를 전담하게 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이제 중증 환자를 전담하게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아응급 환자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성모병원 측은 내년 6월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문을 열 예정이라며 지역응급의료체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그 중심 역할에 어떤 허브 역할로 해가지고 또 어떤 스페셜한 그런 전문적인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들과의 협력, 협조 이런 어떤 의료 클러스터 같은 거를 형성해서 저희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리라고 장담합니다. 포항 지역의 숙원인 24시간 응급진료 시대가 마침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숙제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오후 4시쯤 키다리 아저씨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모금회에 이 성금을 기부하고 싶다며 잠깐 나와 달라는 전화를 한 뒤 1억 2천여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란 메모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2012년 1억 원을 기부한 뒤 매년 1억여 원을 전달해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5억 9,600여만 원이나 됩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 1만 1,000세대에 월동 생계비와 난방비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월동 생계비는 세대당 50만 원, 난방비는 세대당 10만 원입니다. 공동모금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정이 전해질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나눔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10일 재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향촌동 심파 부두목 44살 류모 씨를 검거했고 사흘 뒤에 두목 47살 원모 씨를 검거하는 등 7명을 검거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원 상당수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조직원 30여 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건설 공사에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서구 화원읍 설화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건설 공사는 현재 공정률 89%로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주요 토목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안동에서 백신 공장을 운영하는 SK케미칼이 세포 배양 방식으로 개발한 독감 예방 백신 스카이셀 플루 4가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4가 백신은 네 종류의 독감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인데 특히 4가 백신이 세포 배양 방식으로 개발돼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SK케미칼은 이 4가 백신은 내년부터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공 연기로 입주에 차질을 빚었던 도청 신도시 첫 아파트의 입주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군 이동민원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도청 이전이 완료되는 내년 2월까지 약 200여 가구 이상이 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도내 임업인 자녀와 산림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16명을 선발해서 100만 원씩 포플라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포플라 장학금은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금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제정됐고 도내 임업인 및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와 임업 관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978년부터 2014년까지 1,24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